안녕하세요.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 TV 김민주입니다. 2020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경기 불황, 코로나19 사태에도 많은 분들의 참여로 목표 대비 86%를 초과 달성한 27억 원이 모였습니다. 2020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강서구와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함께 진행하는 모금 사업입니다. 강서구는 2019년 11월 사업 선포식을 시작으로 3개월 동안 현금과 현물 등 모두 27억 8,609만 원의 성금을 모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특별 모금 방송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각계각층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704명의 주민들이 함께하여 1억 7천여만 원을 모금한 따뜻한 겨울나기 특별 모금 방송과 어린이집 유치원 원아들이 고사리 손으로 모은 성금 1,600여만 원의 사랑의 저금통 동전 모으기 행사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후원해주신 많은 기업체와 강서 구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강서구는 모금한 성금과 성품을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의 교육, 의료, 생활비 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성금과 성품 기부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개인과 단체에게는 표창과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강서구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섭니다. 작년에도 위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올해도 강서경찰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과 손을 잡고 보호지원 협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여성가족부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 중인 2020년 청소년 안정망 시범사업의 후속 조치로 그동안 유관기관 간 자료 공유가 안 돼 종합적인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보완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위기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 강서경찰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등 세 기관은 앞으로 업무 협약을 통해 강서구청은 위기 청소년의 발굴, 조사, 지원, 연계 등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강서경찰서는 맞춤형 지원과 청소년 안전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며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상담복지센터와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고 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잠재 청소년들을 집중 관리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보호관찰소,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센터, 청소년 쉼터 등 유관기관과 활발하게 소통해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긴급 지원비, 상담 및 검사비 등 각종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강서구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과 선도를 위해 기관과의 지속적 협업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 울타리를 만들 방침입니다.